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누리의 최악의 하루.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택시. 어서 오세요. 빨리 시청으로 좀 가주겠니? 내가 정말 급하거든. 네,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뭐야, 신호에 걸렸잖아. 좋아. 뭐야, 또 빨간 불이네.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신호만 아니었어도 안 늦었을 텐데. 겨우 멈췄네. 그나저나 웬 물구덩이야? 야! 앞에 안 보여! 어떡해?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아마 저보다 운 나쁜 자동차는 없을 거예요. 어? 누리도 있었네. 어? 근데 너 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그런데 너희 오늘은 운행 안 나가? 아, 그게 유람선... 우리 오늘 유람선 타러 가기로 했거든. 뭐? 유람선? 아, 그래. 누리야, 너도 같이 갈래? 아, 그래도 돼요? 저, 누나. 어? 제가 벌써 빅한테 같이 가자고 해버렸는데 어쩌죠? 아, 그것 봐요, 하나 언니. 역시 전 세상에서 제일 운이 나쁜 자동차라니까요. 그럼 전 가볼게요. 아, 잠깐만, 누리야. 네? 짜잔! 그게 뭐예요? 이건 행운의 목걸이야. 고마워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 누리 파이팅! 이게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줄까? 택시! 어? 네. 어서 오세요. 저기 급하니까 빨리 시청 쪽으로 좀 가줄래? 결국 누리는 다시 시청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늦으면 어떡하지? 행운의 목걸이야, 제발 신호에 걸리지 않게 해줘. 어? 진짜 신호가 바뀌었잖아? 우와! 이번에도! 야호! 시청이다! 우와!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늦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꼬마 택시야. 별 말씀을요. 정말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 너 정말 행운의 목걸이구나? 안 돼! 멈춰, 목걸이야! 문이 닫혔잖아! 어떻게 된 거지?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떡해... 어쩌다 이런 데 갇혀가지고... 이제 멈췄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저거 봐, 저거 봐! 진짜 멋지다! 로기야, 응? 어디서 누가 부르지 않았어? 그래? 난 못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여기 좀 열어줘요!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제발 좀... 누리야! 하나 언니! 어떻게 된 거니? 일단 어서 나오렴. 네. 괜찮아, 누리야? 내 컨테이너엔 어떻게 들어간 거니? 행운의 목걸이를 떨어뜨려서
다시 찾으러 들어가다 그만. 결국 행운 같은 건 없었지만. 어? 어? 우와! 여기 유람선이잖아. 맞아. 잘됐다 누리야. 너도 타고 싶어 했었잖아. 내가 유람선을 타게 되다니. 역시 그 목걸이는 행운의 목걸이였나 봐. 난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택시 같아. 뭐라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오늘은 결국 누리에게 최고의 하루가 됐네요. 축하해요, 누리. 누리의 최악의 하루.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은걸? 택시! 어? 택시! 어서오세요. 빨리 시청으로 좀 가주겠니? 내가 정말 급하거든. 네,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급한 손님이니까 조금 서둘러야겠는걸? 뭐야, 신호에 걸렸잖아. 좋아. 뭐야? 또 빨간 불이네? 어떡해, 이러다 늦겠어. 도착했습니다. 금방 간다고 하더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하니? 죄송해요. 신호만 아니었어도 안 늦었을 텐데. 어? 저게 뭐지? 겨우 멈췄네. 그나저나 웬 물구덩이야? 야호! 앞에 안 보여!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아마 저보다 운 나쁜 자동차는 없을 거예요. 누리야, 그렇지 않아. 너에게도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럴까요? 그럼. 누나! 어? 어? 누리도 있었네. 어? 근데 너 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그런데 너희 오늘은 운행 안 나가? 아, 그게 유람선. 우리 오늘 유람선 타러 가기로 했거든. 뭐? 유람선? 좋겠다. 나도 유람선 정말 타보고 싶었는데. 아, 그래. 누리야, 너도 같이 갈래? 아, 그래도 돼요? 시트가 일 때문에 못 가게 돼서 마침 자리가 하나 남거든. 언니 정말 최고예요. 거봐, 내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했지. 저 누나. 사실 제가 벌써 빅한테 같이 가자고 해버렸는데 어쩌죠? 뭐? 미안 누리야. 그것 봐요 하나 언니. 역시 전 세상에서 제일 운이 나쁜 자동차라니까요. 자, 다 됐어 누리야. 이제 나와도 돼. 고마워요. 그럼 좀 가볼게요. 아, 잠깐만 누리야. 네? 짜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는 선물. 우와, 정말 예뻐요. 이건 행운의 목걸이야. 행운의 목걸이요? 그래, 이 목걸이가 누리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제 이렇게 활짝 웃어봐. 고마워요. 그럼 좀 가볼게요. 그래, 누리 파이팅! 야, 네 얼굴이 왜 이래? 이게 정말 행운을 가져다 줄까? 에이, 설마. 택시! 어? 네. 어서 오세요. 저기 급하니까
빨리 시청 쪽으로 좀 가줄래? 네? 시청이요? 아, 어쩌지? 거긴 아까도 늦었던 곳인데. 아니 급하다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뭐하니? 네. 결국 누리는 다시 시청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늦으면 어떡하지? 행운의 목걸이야, 제발 신호에 걸리지 않게 해줘. 어? 진짜 신호가 바뀌었잖아? 우와! 이번에도! 야호! 어? 시청이다! 우와! 이렇게 빨리 도착하다니! 손님, 이쪽에 내려드리면 될까요? 미안하지만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좀 돌아 세워주겠니? 네? 하지만 저 길은... 아까 그 길이잖아. 저기로 가기 싫은데. 아우, 그래도 손님이 원하시니 행운의 목걸이를 믿어보자. 어? 우와, 언제 이렇게 깨끗해졌지? 누군가 그새 청소를 했나 봐. 도착했습니다. 덕분에 늦지 않았어. 정말 고마워, 꼬마 택시야. 별 말씀을요. 일이 정말 잘 풀리기 시작하는데? 너 정말 행운의 목걸이구나. 짐칸에 갇혔어요. 뭐야, 움직이잖아. 대체 여기가 어디야? 꼬마 버스 타요. 우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야. 자, 얘들아, 배 탈 준비는 다 됐니? 잠깐만요. 아직 비가 안 왔어요. 얘들아. 비.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 미안. 오는 길에 짐을 좀 내려주고 와야 했거든. 좋아. 다 모였으니 어서 타자. 네. 신난다. 그런데 타요, 표정이 왜 그래? 누리 생각이 나서요. 괜히 저 때문에 못 온 것 같아서. 누리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걱정 마. 누리에겐 분명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어서 타자. 네. 어떡해. 어쩌다 이런 데 갇혀가지고. 치! 저게 무슨 행운의 목걸이야. 이제 멈췄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혹시 전설의 자동차? 어디서 누가 부르지 않았어? 그래? 난 못 들었는데. 도와주세요. 로기야, 분명 누가 도와달라고 했지. 그런 것 같아. 여기 좀 열어줘요. 여기서 나는 소리 같은데? 뭐? 제발 좀. 누리야. 하나 언니. 어떻게 된 거니? 일단 어서 나오렴. 네. 괜찮아, 누리야? 내 컨테이너엔 어떻게 들어간 거니? 비계 컨테이너 속이었구나.
어떻게 된 거냐고. 거긴 왜 들어가 있었어? 그게 행운의 목걸이를 떨어뜨려서 다시 찾으러 들어가다 그만. 행운의 목걸이? 결국 행운 같은 건 없었지만. 어? 어? 우와! 여기 유람선이잖아. 맞아. 잘됐다 누리야. 너도 타고 싶어 했었잖아. 내가 유람선을 타게 되다니. 역시 그 목걸이는 행운의 목걸이였나 봐. 아, 맞다. 목걸이. 혹시 이 목걸이 말하는 거니? 엄마! 어, 뭐야, 엉망이 돼버렸잖아. 응? 어떡해요. 행운의 목걸이가 망가져버렸으니 이제 또 안 좋은 일들만 생길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누리야. 하지만... 사실 그건 네가 너무 우울해 보여서 내가 꾸며낸 거야. 이건 그냥 보통 목걸이라고. 뭐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유람선까지 타게 된 걸 보니 이런 목걸이가 없어도 난 충분히 운이 좋은 것 같은데? 맞아, 누리야. 결국 우리랑 같이 유람선도 탔잖아. 너처럼 운 좋은 택시는 흔치 않다고. 맞아. 난 아무래도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택시 같아. 뭐라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오늘은 결국 누리에게 최고의 하루가 됐네요. 축하해요, 누리. 하나의 특별한 하루. 이른 아침,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제 다 됐어. 고마워요, 누나. 잘 가. 아, 힘들다. 오늘은 아침부터 왜 이렇게 바쁘지? 어? 정비용품도 바닥났잖아. 이래서 오후 정비를 못 하겠는걸? 아, 그래! 꼬마 버스들한테 부탁해서 얼른 사러 갔다 오자. 얘들아! 어? 모두 어디 갔지? 이상하네. 오늘은 다들 쉬는 날인데. 하나 언니! 어? 아, 누리구나. 안녕하세요. 어? 근데 얼굴에 그건 뭐야?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 그나저나 아침부터 웬일이니? 오늘 쉬는 날이라서 점검 좀 받으러 왔어요. 쉬는 날이라고? 그럼 누리야, 혹시 점검 끝나면 나 좀 시내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시내에요? 정비용품을 사야 하는데 타고 나갈 차가 없어서 말이야. 아, 그럼 제가 태워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점검을 마친 누리는 하나와 함께 상점으로 향했어요. 배고파. 그러고 보니 바빠서 여태 아침도 못 먹었네. 치킨, 피자, 햄버거. 아, 먹고 싶다. 누리야, 왜 그래? 언니, 죄송한데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어?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아, 그래. 금방 다녀올게요. 다녀와. 갑자기 어딜 가는 거지? 배고파. 뭔가 맛있는 냄새인데? 어? 자, 어서 들어오세요. 저건... 우와! 얘들아! 하나 누나! 너희들 여기서 뭐해? 아는 분 부탁으로 시식 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나도 좀 드세요. 시식 행사라고? 우와! 치킨에 피자, 햄버거까지! 어쩜!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다 있잖아! 잘 됐네요.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다. 미안해요, 언니. 혼자 기다리게 해서.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정말 좋았어. 그럼 다행이네요.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누리야. 자, 이제 쇼핑 좀 해볼까? 왜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아휴,
사려던 물건들이 다 팔려서 하나도 없더라고. 저런, 뭘 사셔야 하는데요? 엔진 오일이랑 세척액이 필요한데 할 수 없지. 일단 차고지로 돌아가자. 네. 아, 아무것도 못 사서 어쩌지. 누리야! 어? 어? 샤인! 어디 가는 길이야? 아, 내가 가진 최고급 정비용품들이 무지 많아서 나눠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어. 뭐? 정비용품이라고? 뭔데? 어? 하나 누나도 있었네요. 궁금하면 보여드릴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엔진오일이랑 세척액이잖아. 게다가 모두 최고급이야.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정말? 그럼요. 어차피 아무나 줄여둔 건데요, 뭐. 그렇게 좋아요? 샤인이 준 게 다 내가 필요했던 것들이지 뭐니.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가?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날이야. 어쩜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릴까? 어? 저런 게 언제 생겼지? 어?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 다리를 걷는 100만 번째 손님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100만 번째 손님이요? 저기 보세요. 정말인가 봐. 자, 100만 번째 손님에게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 이쪽으로 오세요. 언니, 어서 가봐요. 진짜 예쁘다. 하나 언니. 기념사진 찍으니까 그거 입고 나오시래요. 어? 우와. 정말 예뻐요. 그래? 자자자, 그럼 이쪽에 서주세요. 아, 네. 그럼 찍습니다. 하나, 둘. 우와, 정말 잘 나왔네. 오늘 어땠어요, 하나 언니? 정말 최고였어.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야.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 꼬마 버스들이 걱정할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 다 왔어요. 어? 왜 불을 다 꺼놨지? 어? 저건 뭐지? 에어잖아. 무슨 일로 온 거지? 자, 자, 얘들아, 준비됐니? 헬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찍고 있어. 저건 이제 시작할까? 네. 그럼 지금부터. 하나 언니가 방금 차고지를 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들 나와주세요. 이제부터 하나 언니를 위한 특별 무대를 만들 거예요. 러비는 일단 청소를 부탁해. 그리고 중장비 아저씨들은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세요. 맡겨만 줘. 하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고. 다녀와. 로기야, 음식들은 다 준비됐지? 물론이지. 치킨, 피자, 햄버거. 맞지? 응. 하나 누나 이러다가 살찌겠는데? 어때?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다고. 우와, 역시 샤인이야. 당연하지. 아직 많이 부족하네.
더 돌아야겠다. 맞아요. 벌써 열 번도 넘게 건너고 있다. 미안해 봉봉. 하지만 백만 대를 채우려면 시간이 없다고. 하나 누나를 꼭 백만 번째 손님으로 당첨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알았다. 그럼 나도 힘낼게. 고마워 봉봉. 일곱, 여덟. 큰일 났어 다요. 이대로 가면 두 대 부족하겠어. 정말요? 어쩌면 좋지? 걱정 마.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얘들아. 좋았어. 누리야, 지금이야. 꼬마 버스들이 꾸민 일이었네요. 그런데 꼬마 버스들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얘들아. 요즘 너무 바빠서 생일인 줄도 몰랐는데 얘들아 고마워.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저희를 돌봐주고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말씀도 안 부리고요. 언니 말도 더 잘 들을게요. 저도요. 얘들아, 타요, 로기, 라니, 그리고 가니. 사실 너희들을 만났다는 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하나하나!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의 생일 파티를 시작해볼까? 하나에게 오늘은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답니다. 꼬마 버스들과 함께하는 생일은 언제나 특별하겠죠? 슈퍼스타 누리! 저기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꼬마 버스 타요가 보이네요.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오, 빨간 불이다. 멈추자. 타요. 오, 로기야. 우리 같이 가자. 잘 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우와, 파이어볼이다. 초특급 스피드 액션 달려라 파이어볼. 오늘은 마지막 그가 방송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파이어볼은 진짜 멋있어. 당연하지, 최고의 슈퍼스타라고.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했지. 어, 오늘도 차고지에 모여서 다 같이 보자. 신난다. 얘들아. 어? 어, 누리야. 안녕 누리야. 뭐가 그렇게 재밌어? 응, 달려라 파이어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오늘 버스 차고지에 다 같이 모여서 보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그래? 재밌겠다. 일 끝나자마자 나도 갈게. 잘 됐다. 그럼 이따 봐. 내 이름은 타요. 로기보다 빠르지. 어? 야 타요, 같이 가. 왠지 나도 기대되는걸? 안녕히 가세요. 응? 꼬마 택시야. 네? 백화점으로 가줄 수 있니? 네, 어서 타세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그래? 브룽, 브룽, 브룽. 버스가 그렇게 좋니? 예,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오늘 버스는 안 타요? 그럼 집에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볼까? 정말요? 와, 신난다! 붕! 붕! 누리는 손님을 태우고 백화점을 향해 달려갔어요.
다 왔습니다. 고맙다 꼬마 택시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가. 부럼부럼부럼. 조심해. 부럼부럼. 그렇게 뛰면 넘어진다니까. 귀여운 꼬마네. 안녕 라니야. 누리구나. 안녕. 라니야 왜 그렇게 놀래? 무슨 일 있어? 글쎄 시내 자동차 도둑이 나타났대. 정말? 그래서? 경찰이 추적 중인데 아직 못 잡았잖아 봐. 자동차 도둑이라고? 달려줘요! 누리야, 누리야. 말 안 하고 뭐해? 아, 그럼 나 먼저 갈게. 조심해서 다녀. 자동차 도둑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머, 어머, 핸드백을 백화점에 놓고 나왔네. 엄마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있어. 네. 빨리 가보자. 어서 오세요. 넌 이름이 뭐니? 어? 에이, 안녕. 내 이름은 타요야. 타요? 재밌는 이름이네. 이거 봐라. 타요랑 똑같지? 정말이네. 그런데 혼자 왔니? 아니. 엄마랑 같이 왔어. 엄마? 그렇구나. 그럼 어서 타. 정말. 와, 신난다. 자, 출발합니다. 이런, 타요가 다른 손님을 아이의 엄마로 착각했나 봐요. 꼬마 버스 타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오늘은 손님이 많네. 어? 타요잖아. 무슨 일 있지? 어쩌지? 큰일 났네. 타요, 무슨 일이야? 어? 놀이구나. 얘가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 엄마하고 같이 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우와, 얜 내가 아까 백화점에 엄마와 함께 내려준 손님인데. 정말? 그럼 어떡하지? 걱정 마, 타요. 얜 내가 데려다 줄게. 꼬마야, 나랑 다시 백화점으로 가보자. 그만 울고 어서 타. 엄마는 내가 꼭 찾아줄게. 고마워, 누리야. 괜히 나 때문에. 에, 괜찮아. 넌 걱정 말고 어서 다음 정류장으로 가. 그럼 누리야, 부탁할게. 아이가 기다리던 곳이 여기가 맞나요? 네, 제발 우리 아이 좀 꼭 찾아주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엄마! 어? 엄마! 어디 갔다 온 거니? 엄마가 얼마나 찾았다고. 다행이다. 누리야, 어떻게 된 거니? 아이를 어떻게 찾은 거야? 제가 아까 손님으로 태웠던 꼬마아이거든요. 엄마를 찾길래 아직 백화점에 계실 것 같아서 데리고 온 것뿐이에요. 우와, 대단한데 누리야? 역시 누리라니까. 정말 고맙다, 꼬마 택시야. 덕분에 우리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 아니에요. 꼬마 택시야, 정말 고마워. 전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오늘 정말 멋졌어.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누리는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택시! 택시! 어? 또 손님이잖아? 택시! 그런데 저 손님 뭐든지 수상해. 여기! 타요랑 약속한 시간도 다 됐는데. 그래도 손님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어서 오세요. 일단 출발합시다. 네? 빨리! 네. 근데
근데 어디로 가세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돼. 여기서 오른쪽. 네? 아, 네. 자, 여기서 왼쪽. 아니, 그냥 앞으로 가.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설마 라니가 말했던? 자동차 도둑! 에스퍼!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좀. 역시 뭔가 수상해. 정말 자동차 도둑인가 봐. 여기야, 여기서 세워. 네. 아, 네. 빨리 루키한테 신고해야겠어. 잠깐! 무슨 일이시죠? 금방 올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라. 네? 아, 저기! 이걸 어쩌지? 어서 가서 루키한테 알려야 할 텐데. 어떡해. 빨리 출발해, 빨리! 네!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잖아. 자동차 도둑이 틀림없어. 여기서 왼쪽. 네. 네. 큰일 났다. 겨우 다 왔네. 안녕히 가세요. 어서 루키한테 가서 알리자. 잠깐, 꼬마 택시. 엄마야. 네? 아저씨는 설마 파이어볼? 놀랐니? 변장을 안 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거든. 아, 그럼 제가 파이어볼을 태웠던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은 파이어볼! 빛보다 빠르지! 덕분에 촬영장까지 빨리 올 수 있었어. 고맙다. 아, 그랬구나. 난 또... 파이어볼! 어? 네. 아유, 어서 갑시다.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어? 잠깐만. 거기 너... 어디? 네? 오, 좋아! 뭐가요? 너 혹시 지금 시간 있니? 네? 늦었다! 벌써 시작했어? 아니, 곧 시작할 거야. 아유, 다행이다. 늦은 줄 알았네. 시작한다! 우와! 달려라, 파이어볼! 이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 어서 여길 빠져나가야 하는데. 파이어볼! 제가 도와드릴게요. 얍! 총차는! 내 이름은 옐로우 플래시. 내가 데려다 주겠어요. 어서 가요. 고마워, 옐로우 플래시. 저건 누리잖아. 얘들아. 옐로우 플래시. 아니, 누리야. 어떻게 된 거야? 미안, 내가 좀 늦었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네가 옐로우 플래시가 된 거야? 어? 아, 그게... 파이어볼도 실제로 태워봤어? 진짜 TV에 나온 게 너야? 어? 말 좀 해봐, 누리야! 아, 그게 말이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한 누리가 슈퍼스타가 됐네요. 모두들 누리를 부러워했답니다. 나랑 같이 가자! 화창한 아침, 꼬마 택시 누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누리야! 어? 안녕! 너 다음 주 모임 잊지 않았지? 그게 벌써 다음 주야? 깜빡 잊고 있었네. 그럼 모임에 같이 갈 친구도 아직 안 정한 거야? 아직... 네가 지난번에 스피드랑 같이 왔던가? 아, 노래자랑도 나갔었지? 아침에 너를 기분 좋게 일어나요. 나를 스피드! 뭐야? 하나도 안 맞잖아. 못 들어주겠어. 이번엔 노래 좀 더 잘하는 친구 데려오는 게 좋을까해? 그럼 난 간다. 또다시 웃음거리가 되진 않겠어. 그런데 이번엔 누구랑 가지? 오, 잘 부르는데 누구지? 타요 저거 타요잖아. 어서 가보자.
너 노래 진짜 잘한다. 왜 그래 쑥스럽게. 아, 저기 타요. 어? 혹시 나랑 같이 모임에 가줄 수 있어? 모임? 택시들이 친구를 하나씩 데려와서 함께 노는 모임인데 지난번엔 스피드랑 같이 갔다가 엄청 창피했었거든. 그래서 이번엔 꼭 너처럼 노래 잘하는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로기는 우리 제격이지. 로기! 나 노래 진짜 잘 부르거든. 타요보단 나랑 가는 게 나을걸? 정말? 당연하지. 그럼 한번 들려줄래? 뭐 그렇게 부탁한다면야. 로기 로기 찾아오자. 슈퍼방송 붕붕붕 쉑쉑쉑 살리는 게 정말. 로기야 그만. 어때 나 잘하지? 근데 로기야 타요한테 먼저 말했으니까 먼저 타요 얘기 좀 들어보고. 타요 로기는 절대 안 돼. 제발 네가 같이 가줘. 할 수 없지. 내가 같이 갈게. 고마워 타요. 그럼 내가 내일 차고지로 갈게. 같이 연습하자. 그래. 누리야 내 노래를 듣고도 타요랑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럼 내일 봐. 안녕. 로기야 나도 간다. 타요 뭐야 이 로기님을 무시했다 이거지. 두고 봐. 다음 날 타요와 누리가 차고지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네요. 와, 우리 진짜 잘 맞는다. 그러게. 치, 겨우 그 정도 갖고 호들갑은. 우리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한 번 더 해볼까? 좋아.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버스러기. 로기. 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끼어들고 그래? 연습하는데 헷갈리잖아. 응? 난 그냥 혼자 노래 부르면서 지나간 것 뿐인데 방해가 되었다면 미안. 우리 다시 해보자. 부릉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꼬마 버스러 로기 너 자꾸 끼어들래? 끼어들긴 누가 끼어들었다고 그래. 난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니까. 로기야 우리 노래 연습하는데 방해가 되거든. 알았어 그럼 연습들 열심히 해. 난 간다. 갔지? 응 이번엔 진짜 간 것 같아. 로기도 참 왜 자꾸 저러는 거지? 로기도 갔으니까 제대로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슈퍼버스러기 슥슥싹싹 뭐나 싣고 냠냠 쩝쩝 밥도 먹고. 로기 진짜? 타요 우리 다른 데 가서 연습하자. 부릉 부르라. 밖으로 나가네? 날 따돌리려고? 빨리 따라가 봐야지. 여기라면 괜찮겠지? 로기도 안 보이고. 그럼 다시 해볼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찾아오자 로기. 쓱쓱싹싹 몸을 씻고 냠냠 짭짭 밥도 먹고. 슈퍼버스 로기 힘차게 출발해요. 계속 이렇게 방해할 거야? 그만 좀 해! 미안. 일부러 방해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나도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누리야, 그 모임 나랑 같이 가자. 뭐? 솔직히 내가 타요보단 훨씬 나은 거 아니야? 로기야, 사실 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뭔데? 너보다 타요가 훨씬 더 잘하거든? 그래서 타요랑 같이 가려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연습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줘.
그랬구나. 알았어. 로기야! 타요! 그럼 다시 연습하자. 꼬마 버스 타요! 밤이 되었어요. 그런데 로기가 아직 안 돌아온 모양이네요. 로기가 많이 실망했을 텐데. 근데 왜 아직 안 돌아오지? 저기 로기다! 정말! 로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피곤해. 나 먼저 잔다. 뭐라도 온 거지? 글쎄. 그날 이후 로기는 매일매일 차고지에 늦게 돌아왔어요. 로기는 오늘도 늦네. 다음날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로기는 매일 어딜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걸까? 어? 로기다! 저긴 차고지로 가는 길이 아닌데? 따라가 보자. 신호 때문에 놓쳐버렸네.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어? 이 노래는... 알겠습니다. 부릉 부릉 부르릉 신이 나게 부르릉. 로기! 전보다 훨씬 잘 부르잖아. 어떻게 된 거지? 로기! 역시 연습을 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아, 여기서 노래 연습을 하느라 매일 늦었던 거구나. 에휴, 이렇게 연습해봐야 누리는 나랑 가주지도 않겠지. 나도 이젠 잘할 수 있는데. 로기가 정말 누리랑 모임에 같이 가고 싶은가 봐. 그래! 드디어 누리가 택시들의 모임에 가는 날이에요. 타요! 준비 다 됐어? 와!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어? 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더라고. 미안해, 누리야. 아무래도 난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오늘이 모임 날인데 네가 못 가면 난 누구랑 가? 미안. 그래서 말인데 로기랑 가보는 건 어때? 로기랑? 하지만 우리가 연습한 곡을 아는 건 로기밖에 없잖아. 일단 로기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그래도... 로기야, 한번 불러봐. 내가? 누리가 또 싫어하면 어쩌지? 아니야,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좋아, 해볼게. 아침 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 버스 로기. 쓱쓱 싹싹 몸을 씻고 냠냠쩝쩝 밥도 먹고. 슈퍼 버스 로기. 와, 로기가 정말 잘 부르네요. 해요. 지난번엔 내가 너무 심했지. 미안해. 나랑 같이 모임에 가주지 않겠니? 응? 뭐 어쩔 수 없지. 한번 가볼까나? 고마워, 로기야. 잘됐다. 준비 완료. 그럼 이제 갈까? 둘 다 진짜 멋있어.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아, 다녀올게. 타요! 어? 검사는 다 끝났는데 아무 이상 없어. 너 정말 아픈 거 맞아? 네? 그게... 갑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뭐? 아, 타요가 꾀병을 부렸었나 보네요. 그래야 로기가 누리와 함께 모임에 갈 수 있으니까요. 무슨 소리! 난 원래 잘했다고! 우리끼리가 최고! 단짝 친구인 스피드와 샤이니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있어요. 야! 샤! 받아, 샤인! 걱정 말라고! 얍! 고민! 좋았어!
역시 우린 잘 맞는다니까. 당연하지. 어? 뭐야 최선아? 늦었다 늦었어. 어딜 저렇게 가는 거지? 어? 학교 갈 시간이잖아. 나 이러다 지각하겠어. 완전한다. 방금 뭐가 지나갔지? 야호! 스피드 샤인. 복도에서 빨리 달리면 위험하다고 했지. 어서 교실로 들어가. 네. 안녕 얘들아.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그래도 지각은 안 했다. 그러게 말이야. 자,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부르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네.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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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 높이.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올라요. 스피드, 장난치지 말고. 네.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봐요. 하나, 둘. 나라의 하늘 높이. 우와, 진짜 멋지다. 정말 잘했어요. 어? 특히 샤이는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봤는걸? 저요? 그러고 보니 너희 넷다 노란색이네. 그래서 그렇게 잘 맞았구나. 우와, 정말 그렇네. 신기하다. 샤인과 노란색 친구들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우리 다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 노란 친구들끼리? 좋아. 샤인! 어?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자. 어쩌지? 오늘은 노란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는데. 뭐? 다음에 놀자. 가자 얘들아. 노란 친구들? 뭔가 안 어울리는데. 우와! 이렇게 예쁜 길은 처음 봐. 그렇지. 꽃 중에서 역시 노란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 맞아, 나비도 노란색이잖아. 귀여운 유치원 친구들도 노란 옷을 입었어. 네! 세상에 귀엽고 예쁜 건 다 노란색인 것 같아. 당연하지. 빠르고 멋진 샤이님도 노란색. 예쁜 꼬마 버슬 아니도 노란색. 부지런한 토토도, 착한 로비도 노란색. 노란색이 최고야. 그날 이후 노란 친구들은 서로 부쩍 친해졌어요. 우리 이제 미끄럼틀 탈까? 좋아! 그랬었다니까. 정말 재밌다. 파란색에 어떤 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될까요? 노란색이요! 맞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얘들아, 응? 바로 갈 거지? 응! 샤인! 어? 우리 강변에 놀러 가자. 미안, 오늘은 러비가 청소하는 걸 도와주기로 했거든. 뭐? 네가 청소를? 진짜 안 어울린다, 야! 뭐? 스피드, 너도 이제 놀지만 말고 가끔은 칭찬받을 일 좀 하라고. 가자, 얘들아. 뭐야. 샤인 정말 너무해.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다니고. 상관없어. 나 혼자도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얍. 야후! 우후! 그라차차. 호이. 자자자자장.
아이고, 아이고, 혼자 하려니까 힘드네. 잔이랑 같이 하면 신날 텐데. 에? 연이잖아? 멋지다. 어디서 한 거지? 어? 자, 됐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연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 어떤 연을 만들어줄까? 혹시 그림도 그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샤인! 스피드! 내일 나랑 강도에 놀러 가지 않을래?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엄청 재밌는 거? 응!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같이 가자. 그래, 그럼 내일 강변에서 만나. 정말? 약속한 거다. 어, 그럼 내일 봐. 그래. 내일은 모처럼 샤인하고 놀겠구나. 얘들아! 샤인! 어서 와, 멋진 소식 있어. 멋진 소식? 응, 내일 다 같이 유람선 타러 가기로 했거든. 우와, 정말? 응, 라니가 표를 구했대. 샤인, 너도 갈 거지? 아이,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런, 샤인이 스피드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나 봐요. 그럼 내일 선착장에서 만나. 좋아. 다음날, 스피드가 샤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샤인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지? 빨리 같이 날리고 싶다. 나 유람선은 처음 타봐. 그럼 아이들아, 이제 탈까? 응! 야호! 와, 샤인이 많이 눕네. 어? 으차. 샤인, 언제 오는 거야? 정말 시원하다. 이렇게 상쾌한 기분은 처음이야. 나도 이게 다 라니 덕분이야. 나도 너희랑 오니까 정말 좋은 걸. 역시 노란 친구들이 최고라니까. 그럼. 근데 왜 자꾸 기분이 찜찜하지? 뭘 빼먹었나? 샤인, 정말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저리 가! 너랑 놀 기분 아니거든? 어? 안 돼! 샤인이랑 같이 날 일이 연이란 말이야! 뭐야? 해보자는 거야? 막! 어? 으아! 안 돼! 어떡해. 오늘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또 오자. 우리 이제 뭐 할까? 어? 저게 뭐지? 어? 이건? 연이잖아. 스피드랑 샤인이 그려져 있네. 어디서 날아온 거지? 내가 엄청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약속한 거다. 맞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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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아이, 정말.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온 거야? 스피드! 아직 안 갔구나! 내가 많이 늦었지? 으이그, 타여가 지각 대장이라니까. 미안해. 사실은 나 너랑 한 약속 잊고 있었어. 노란 친구들이랑 유람선 타고 오는 길이야. 뭐? 정말 미안해. 에휴, 치. 하여간 샤인은 기억력이 안 좋다니까. 스피드, 화 안 났어? 그보다. 어? 너랑 같이 놀려고 준비한 걸 잃어버렸어. 아, 혹시 그거 이거 아니야? 어?
우와! 어떻게 찾았어? 찾기는 연이 알아서 나한테 날아오던 걸. 정말? 역시 우린 최고의 단짝인가 봐. 당연하지. 샤인, 그나저나 유람선은 재밌었어? 응. 근데 난 너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치, 맨날 노란 친구들하고만 놀 땐 언제고. 아, 물론 노란 친구들도 좋지. 다음엔 우리 다 같이 놀자. 그래. 스피드와 샤인은 역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단짝 친구랍니다.